스쿼쉘은 중둔근 강화 운동입니다. 동작 시 골반은 고정하고 윗 무릎만 외회전시켜 힙에 자극이 오도록 동작해주세요. 동작 중 상체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동작 내내 엉덩이와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하세요. 첫 번째 운동인데요. 클램쉘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혹시 클램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없으세요? 네. 아, 네, 좋아요. 클램쉘이라는 동작은 중둔근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워밍업 동작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작이에요. 자, 일단은 오늘은 루프밴드를 이용해서 해볼 텐데요. 일단은 다리에 끼워주실게요. 무릎 위쪽에 끼워주실 거고요. 네. 그 상태로 옆으로 누워볼게요. 옆으로. 위에 손은 가슴 밑에 쪽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지지할게요. 네. 무릎을 살짝 접으셔가지고 무릎이 한 45도 정도 접힌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저 한번 먼저 보시고 해볼게요. 일단 클램쉘이라는 동작이 조개가 입을 벌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 이렇게 무릎 사이의 간격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상체와 골반은 똑같이 정면을 바라보시면 되고 시선도 똑같이 정면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옆구리 밑에 쪽이 너무 바닥에 붙지 않게 살짝 올려주실 거예요. 옆구리 밑에 쪽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네,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엉덩이 옆쪽에 지금 자극이 들어오셔야 돼요. 네, 지금 강도는 괜찮으실까요? 생각보다 얘가 너무 네. 헐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위쪽으로 가지고 오실게요. 조금 더. 네, 이렇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무릎을 바깥쪽으로 올렸을 때 지금 중둔근에 힘이 들어오는지 한번 손으로 만져볼게요.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고 너무 많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렸을 때 이 골반이 더 뒤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골반은 그냥 고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들어올릴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업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네, 밴드의 탄성을 이겨내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고 그냥 힘없이 탁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고 한 세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시연 씨가 한번 혼자 해볼게요. 네. 네, 살짝 터치해드릴게요. 발바닥이랑 엉덩이랑 지금 같은 선상에 있게 해주시면 되고 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자, 흉곽 살짝 더 조여주시고 호흡 후 뱉어볼게요.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조여볼게요. 네, 좋아요. 한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살짝 더 풀어볼게요. 좋아요. 자, 자 거기서 멈춰볼까요? 힘 더 잘 들어오시나요? 네. 자, 다운. 네, 좋아요. 마지막. 업. 네,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하실 때 골반만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만 잘 조절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흉곽이 자꾸 뜨니까 갈비뼈 사이를 좀 더 조여주시고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네, 잘하셨고요. 이제 한 세트 해볼게요. 네. 이제 클램쉘 한 세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한 세트는 총 오른쪽 왼쪽 6번씩 해서 총 1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업 해볼게요. 호흅 마시고 내쉬면서 업. 하나, 다운,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기서 정지할게요. 여섯, 다운, 넷. 반대편으로 이어서 해볼게요. 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업. 하나, 다운, 업. 둘, 다운, 업. 셋, 다운, 업. 넷, 다운, 업. 다섯, 다운, 업. 여기서 정지. 여섯, 다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